컴퇴 읽어주는 고고싱 컴퇴 17년째에서 18년째로 넘어가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월 첫 월간 견적인데요. 작년 말에 제가 신제품 소식이 있다고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셔라 막 이런 얘기 몇 번 말씀드렸죠. 드디어 인텔에서 24세대 논K 모델들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고요. 1월 초중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14,400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거고, AMD 같은 경우에는 8,000번대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7,000번대의 다음 모델이 아니고요. 7,000번대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4070 슈퍼, 4070 Ti 슈퍼, 4080 슈퍼 3개 모델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제품들이 줄줄줄줄 나온다고 하니까요. 보통 이 신제품들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제품들은 지금 사면 안 되는지, 어떤 제품들은 지금 사도 크게 상관없는지 확실히 한번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시된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시게 되는 100에서 150만원대 게임용 있잖아요. 이 라인에서는 거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제품 출시 때문에 이걸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그런 분들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는 좀 애매하고, 3D의 그래픽을 아예 사용하지는 않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껴있는 이런 분들, 8000번대 G 기다렸다 이렇게 한번 구매를 각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는 AMD가 죽어도 싫어 이런 분들 중에서 100에서 150만원대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게임을 하실 수도 있고요. 14세대 논K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각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 모니터가 QHD이거나 아니면 진짜 고주사율 200Hz 이상대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게임용을 쓰시는 분들, 진짜 존버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제품들이 어떤 가격대로 어떤 성능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070과 4090 요 사이를 채우게 되는 요런 그래픽카드가 이제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한 장당 예상 가격이 80에서 200만원대 막 이렇게 넘어가는 제품들이에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00에서 150만원 가성비를 따지는 우리 컴퓨터 겜돌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요 견적 1월달에 구매를 하셔도 괜찮다. 기존의 AMD 유저라면 5700X3D 정도의 업그레이드 정도 이거를 눈치 볼만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신제품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변경이 오거든요. 성능이 좀 더 좋게 나오게 되는 신제품은 가격이 초기엔 조금 비쌀 거예요. 하지만 이 점점 가격이 아래 나와 있는 그 제품들이랑 가격이 이렇게 조금 붙거나 금방 단종돼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이렇게 단종되거나 이러면 좀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반대로 같은 가격대에 어떤 제품들이 나오면 이 성능이 훨씬 더 높은 제품들로 이렇게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비슷한 급수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셨다 하시면 좀 기다려봤다가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매를 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구매를 하시라고 과감하게 오늘 월간 견적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출시 특가로 나온 제품들 뭐 이벤트로 구매했다 뭐 이런 건 오케이인데, 나오자마자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갖고 막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든지, 출시하고 분위기 보고 그러고 나서 컴퓨터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좀 천천히. 분위기는 어디서 보냐? 바로 우리 고고싱 채널에서 보셔야 돼. 이런 건 사도 된다, 이건 사면 안 된다, 이런 거 저희가 정보를 확실히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 이렇게 해두시면 확실히 빠른 정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견적 들어가기 전에 저희 월간 견적은 CPU 발열량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표, 요 CPU 쿨러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케이스는 CPU 쿨러 사이즈별로, 그래픽카드 사이즈별로 이렇게 맞춰뒀습니다. 저희 견적 3S 빠져있습니다. 서비스 차지,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그 부분 참고하셔서 바로 월간 견적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해당 그래픽카드마다 해상도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자, FHD 부터 시작을 할 건데 FHD 밖에 없네. 자, 70만원대 게임용인데요, 아까 그래픽카드 표 기억나시죠? 이 녀석이 4060보다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싼 맛에 그냥 적당히 게임만 되면 그런 학생 용도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고사양 게임이 아니면 안 되는 게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중저사양 게임들은 좋은 견적 추천드릴 만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게임 성능도 늘어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투자 금액 대비로 보면 가장 높은 성능의 게임이 나오는, 즉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거죠. 가장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게임과 작업을 겸비하신다면 인텔 14세대 논케이 모델들 출시하니까 출시하는 거 한번 보고 별로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 들면 13세대 제품을 갖고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20만원대 게임용인데요. QHD 최종 엔딩판이라서 이거 이상 딱히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사서 좀 오랫동안 안 바꾸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추천드릴 만한 그런 견적이네요. FHD 게임용 컴퓨터에서 144부터 고주사율 240Hz짜리 모니터 환경에서 QHD 옵션 타협될 만한 중저사양 게임용이라면 저라면 이 조합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픽카드의 효율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이런 제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전견적과 DDR4, DDR5 이렇게 차이가 있고 CPU마다 그래픽카드 효율을 얼만큼 땡겨주느냐 못 땡겨주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요 제품이 지금 전 상품 다 따졌을 때 CPU 게이밍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2024년 1월 월간 견적 이렇게 몇 가지 안 되지만 몇 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견적이 몇 개 없어서 조금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뭐 사실 조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거 샀다 막 이런 얘기 듣는 그런 거보단 제 마음이 그냥 조금 더 편안한 게 나을 것 같아서 간소하게 몇 개 준비를 해봤고요. 자, 곧 나올 4000번대 인텔 14세대 AMD 8000G 그거 보시고 견적 조금 더 진짜 각 잡힐 만한 거 바로바로 저희가 소식 전해 드릴 거니까요. 자,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식컴퓨터의 고신이 형이었고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고신이 형 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